엄마는 네. 아빠는 네. 그두 분이 잘 만났어요. 잘 만났다고요? 네. 네. 왜냐면 네. 그래도 이게 뭐 지지고 볶고 뭐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부부연은 깊어요. 이게 뭐 흩하게 막 끊어지고 이런 적은 아니실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명이 다 짧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 살아 계시는데 근데 보면은 그시 할아버지를 봐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거의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집안의 명이 짧다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는 뭐 오래 사시는데요. 근데 명이 짧다고 해서 다 짧은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10분 중에서 두세 분은 명이 길어요. 또 짧은 게 아니야. 그리고 근데 이분 뭐 크게 걱정이 없는 분으로 보이는데요. 코인 투자해가지고, 잘 모르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다 뒤치다꺼리 한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걱정이 아니지, 본인이 걱정이지. 엄마가 걱정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엄마는 내가 내 장사를 하든지, 내 사업을 하든지, 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주가. 네. 남 밑에 일을 못 해. 남 밑에 있어도 내 일처럼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일을 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예. 머리는 그렇게 비상하지. 무슨 일 하세요, 엄마? 말씀드리기는 좁아서 네. 이런 업무 하고 있거든요. 카드사에서. 아, 그래요? 머리가 좋은 거지. 무서운 분이네, 이분. 근데 왜, 이동이 들어와요? 뭐, 새롭게, 뭔가. 이동이요? 네. 지금 이제 부업으로 작년에 제가 그 가게를 하나 차렸거든요. 근데 그 이제 모임 가게예요. 모임. 예. 그냥 그건 이제 투잡식으로 카페? 아니면 뭐? 다 알아서 제가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종류 모임 가게인데 가게가 어딨어요? 이거 엄마 예 몰라. 아니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몰라. 그 뭐지? 아예 목소리만 듣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11월 달에 오픈했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근데 지금 시국이 조금 이게 이러니까는 좀 그런데 네.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지금 많이 남는 건 아니고 진짜 그냥 보고 이제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뽑을 수가 없는데 근데 엄마는 다른 건 좋은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재운, 장사운이 좀 부족해요. 감사합니다. 네. 괜찮은데. 괜찮아요. 지금 당장이 힘들어서 그런 거지. 조금, 이게 사실 또 그렇잖아요. 사람이 없는 가게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잖아, 일단. 근데 홍보를 어떻게 해요? 이게 체인점이거든요. 아, 그래도 그 지역에 홍보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따로 없잖아. 예 하는 건 없어요. 하는 뭐 인스타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하는 거뭐 블로그 뭐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지. 뭐 요즘은 사실 온라인 이거는 뭐야? 아 그거는 제가 나중에 뭐이 매매 쪽 이런 거 조금 하고요. 근데 엄마도 뭐 크게 답답한 거는 안 보이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이분들이 너무 안 돼가지고
장사가 1위. 장사도 뭐 근데 장사는 이제 뭐 밥이에 떡처럼 그냥 이제 제가 부가적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뭐 아니, 근데 그렇게. 나 하나 궁금한 게 있어. 혹시 엄마 옛날에 나하고 전화 통화 안 했어요? 전화통화는 안 누구 전화로 전본 사람 없어요? 돼. 뻔히 맞아. 그쵸? 내가 이게 아무리 닭대가리라 그래도 이게 기억이 나거든. 근데 내가 그때도 그 언니한테도 그랬을 거예요. 언니도 하고 있고 아니, 근데 내가 같이 하고 그때, 근데 뭔가 재운이 좀 부족하신 분 같은데,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나쁘지 않다 그랬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저도. 언니도 같이 그 지역에 다른 동네에서 하고 있어서 선생님한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동네는 언니하고는 다르고요. 대구인데. 선생님, 이거는 좀 홍보가 되셔야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지금 뭐, 직업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지금, 이번 달, 다음 달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실 것 다음 달에는 어때요? 다음 달에는 어떤데요? 좀 풀려나간다고, 지금 이렇게 좀 부족했던 부분들, 내가 많이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이달처럼, 그러니까 저희 이제 매달 매달 이제 새로운 그거를 봤거든요. 단을 봤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너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연체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속성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게 전혀 저하고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주업이니까 이게 좀잘 아니, 될지.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러면은 8월, 9월, 이렇게 돼야 좀 풀리실 것 같아요. 좀 답답하면. 그리고 지금은 본인이 많이 지쳐 있어요. 사실은. 내가 뭐 체력이 지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일에 지친 거죠. 신물 나는 거죠. 쉽게 좀 보면. 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고비도 있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한두달 정도 지나면은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내년 1월 달까지 그거거든요. 만기거든요. 이제 회사를 옮기거나. 그리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동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내년인데 그것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네. 일에서 이동이 들어온다 그랬으면 들어오는 아니에요. 거겠죠. 잘 보시네. 아니, 그거는 뭐 다른 분들 다 봐요. 이런 이동 같은 거 들어오는 거는. 왜냐면 지금 아까 손금을 잠깐 봤는데, 이동하는 쪽도 나쁜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동을 할까 아니면 좀 쉬었다가 여기 회사에서 뭐 3개월 내지 6개월 있다가 다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나간 자리는 들어가는 안 들어가실 것 같아요, 지금. 외쪽에서 지금 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회사에서 안 부를 것 같다는 그게 아니라 다른 쪽이 더잘 말씀이세요? 네. 맞으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의 조건이 더 괜찮든지. 지금 다니고 있는 데는 요 회사고요. 이제 요 회사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냥 여기 두 개인 데는 가본 데고요. 여기는 이제 새로 근데 다니는 내가 지금 곳이에요. 얘기할게요. 여기는 X, B. 여기는 그냥 그저 그래. 근데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돈이 돼. 돈이 된다고 저하고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얘네가 제일 안 좋네. B. 그쪽에요. 몇월 달에 내년에 그몇월 달에 내가 볼때 바로 내년 3월, 4월 이렇게 될것 같은데. 3월, 4월. 저도 지금 뭐 집에 이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뭐 지금 형편도 안 되고 또 성격도 집에 있으면 깝깝스럽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는 아저씨가 쳐놓고 처리는 내가 하고 잘 만나셨어, 두 분이서. 맨날 싸우는데요. 그냥 이제는 애들 이제 보고 제가 어쨌든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지 뭐. 근데 엄마는 지금 이제 내년 후년부터는 좀 많이 풀려나가요, 운이. 내년하고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조금 힘들지, 그거 풀려나가고, 그것만 내년 고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내가 무슨 일이 됐든 술술술술 잘 풀려나가고, 금전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가게는 제가 이제 2년이 그거잖아요. 그 만기요? 가게 만기인데, 그를 계속 끌고 가야 될 것인지. 하셔야죠.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게 만약에 나아요.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하시는 게 낫고요. 예. 엄마는 이동 들어오면은 이동 들어오시는 대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분이 궁합도 사실 부부 궁합을 보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무리는 물론 쉽게 얘기해서 소리 없는 구름 하나는 없어요. 자동차도 굴러가면 다 소리 나. 아무리 세단도. 근데 어디 가서 뭐 이제 여태까지 살았으니까 이제 저는 뭐 그런 뭐 이혼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이래 넣으면은 뭐 입에서 더럽다 뭐안 좋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진 않아요. 이분도 고집이 있는 사람인데. 아, 그게. 그렇게 뭐 변경 노선 변경하고 뭐 이 그렇게 사람은 노선 변경 쉽지 않은 성격이에요. 하나를 알면 하나로 가는 성격이지. 예? 노선 변경 잘하던가요? 아니 노선 변경할 그런 뭐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뭐 자기도 일해야지 되니까 일하고 맞아요. 뭐 그러니까 시간이 그런 거는 서로 마음이, 물론 뭐 이혼을 안 합니다 해도 둘이 마음먹기 달려 있는 거지. 인간의 마음이지. 근데 두 분이서 그래도 잘 맞기 때문에 쉽게 헤어질 수가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야, 내가 기억력이 좋은 거네요. 근데 언니가 제가 선생님을 소개를 했거든요. 선생님한테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언니가 그때 차리기 전에 그때 근데 제가 저는 답답한 한 번씩 보거든요. 제가 이런 재수 일을 하니까. 근데 그때 이제 계약하기 전날 지금 이 선생님한테 한번 봐봐라. 제가 그랬거든요. 언니가 언니 다른 사람, 저는 모르겠는데, 언니 목소리랑 제 목소리랑 비슷하다더라고요. 언니도, 언니가 차리고, 이제 제가 차린 거거든요. 바로. 언니는 어때요? 언니도 저랑 비슷해요. 뭐, 그래서, 아, 잘 되거나, 그렇지. 근데 이게 보면 어떤 업종이든지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붐이 확 잃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 가서 차리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차려져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벌기 때문에 덜 들어가겠죠. 근데 그 때까지만 좀잘 유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 4년 정도는 끌고 갈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시죠. 걱정 안 해도 돼요. 나는 걱정 안 해. 나 걱정한다 소리는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잘 지키고 잘 유지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